안녕하십니까,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스트리아 공화국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public of Austria, Republic Westreich라고 얘기하죠. 동쪽 나라의 공화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저희들이 합스부르크하고 모차르트를 금방 연상합니다. 합스부르크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를 근거로 해서 유럽 전역을 관리해왔던 그런 가문이죠. 모차르트는 이제 누구나 아는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고 이 지금까지 사랑받는 작곡가입니다. 저희들이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수도인 윈을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고요. 제2도시 그라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고향인 짤츠부르크를 여러분과 함께 구석구석 답사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지도를 한장 올려놨습니다.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오스트리아 국경지대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프스 살록이 오스트리아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저쪽 오른쪽 부분에 좀 저평한 평야지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이면서 가장 큰 윈이 있고요. 그 위쪽에 린츠가 있죠. 그 아래쪽에 또 그라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짤츠부르크하고 인스부르크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 다섯 개 도시가 이제 10만 이상의 도시가 해당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국기가 있는데요. 1230년에 프리드리히 2세가 그때부터 썼던 적백적의 오스트리아 국기입니다. 오스트리아라는 그 말은 어디서 유래되느냐? 오스트마르크라는 말부터 출발됩니다. 동쪽의 변경이란 뜻이죠. 이것이 이제 독일어는 웨스트라이히 됐다가 라틴어는 오스트리아로 돼서 오늘날 이제 국명이 됐습니다.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쪽의 제국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8만 4천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저희 나라보다 한 10분의 8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한 900만 명 정도밖에 안 삽니다. 그 상당히 넓은 지역에 넉넉하게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느냐? 기원전 한 1세기경에 로마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니까 게르만계의 바바리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사느냐? 이 로마인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를 같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유적을 쭉 조사해 보니까 라반트 지역에 그 5세기경에 교회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르러서 이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 교회 이름을 성 윤리 순례교회다 이렇게 지어서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안이 교회 안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스트리아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저들이 이제 그 프랑크 제국을 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카를 대제가 세운 나라죠.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서부 유럽을 완전히 이제 통일한 국가였었는데요. 그 지역에서 보면 이 오스트리아 쪽은 이제 동쪽 끝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근데 동쪽 넘어서 여러 이민족들이 계속 그 이쪽 쪽에 들어오니까 거기다 국경선을 세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의 국경이다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변경 백북이 976년에 세워졌는데요. 이게 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정식 명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라는 그 명칭을 얻어서 1156년에 비로소 이제 공국으로 출발하게 되죠. 점처럼 면적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슈타이어마르크, 케른텐, 그래서 이 자기 나라의 그 용토를 계속 넓혀 나가는데요. 그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82년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다스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합스부르크에 대해서 잠깐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합스부르크는 이제 스위스에서 출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알사스에서 스위스에 걸치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그마한 그 영주였었거든요. 그래서 매애성,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이제 매애성이라는 뜻인데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당시 성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허물어지고 오른쪽 끝에 있는 탑 두세 개만 남아 있는 거죠. 사진으로서 이제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곳이 이제 유적입니다. 이 합스부르크는 이제 이 일단 그 가문이 성립된 이후에 이 집안에 유럽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1273년에 이 합스부르크 가문에 루돌프 2세한테 독일 왕이 이제 제수가 되는 거죠. 독일 왕으로 일단 취임한 합스부르크는 이제 이걸 잘 관리합니다. 그 루돌프 1세가 자기 아들들을 잘 관리를 하고 지금 이제 옆 사진에 보면은 그 아들 루돌프 2세가 아그네스와 결혼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두 명한테 이 루돌프는 알버트하고 루돌프 2세 있었는데요. 1282년부터 이 오스트리아 지역에 대한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쭉 이어서 합스부르크가 장장 636년간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오스트리아를 근거로 해서 유럽 전역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 합스부르크 군주국, 합스부르크 모나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합스부르크를 이 유럽 왕가에 끌어올린 사람은 누구냐? 사진에서 보시는 그 막시밀리안 1세입니다. 이분은 이제 1508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이후에 확실한 입장을 정립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들은 결혼하고 입양을 통해서 유럽의 왕가하고 전부 다 그 인연을 맺어서 이 왕가들과의 관련을 통해서 이제 유럽을 함께 관리한다. 공동 군주로 이제 했겠다. 이런 확실한 입장을 정하면서 실천에 옮깁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 오른쪽 사진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시밀리앙 1세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 이제 아내 마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있는 그 젊은이가 펠리페라는 그 아들인데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 문헌을 보면은 굉장히 잘생긴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남 사녀를 자녀로 얻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펠리페는 실질적으로 펠리페 1세로 해서 카스티아 왕 정도로 끝났는데 그 아들, 딸들, 다시 말씀드려서 막시밀리앙 1세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이때 이제 번창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 전역에 이 왕가의 그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앉아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 젊은이, 소년이죠. 카를 5세입니다. 그러니까 펠리페의 장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이제 막시밀리안 1세가 안고 있는 그, 사람, 젊은이죠. 소년인데, 페르디난트 1세. 나중에 카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을 물려주게 됩니다. 전부 이제 손자들이죠.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젊은이 누구냐? 로요시 2세거든요. 헝가리의 로요시 2세인데 그 막시밀리앙의 그 손녀인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합스부르크 가문과 연결이 되면서 유럽 전역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그 두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5세하고 펠리페 2세거든요. 물론 그 펠리페 2세는 카를 5세의 아들입니다. 카를 5세 시대 때 이제 그 유럽 전역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고고 넘어가기 전에 펠리페라는 이름을 따서 오늘날의 필리핀 이름이 정해져 있다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 장 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1700년대에 이제 유럽을 그 관리했던 합스부르크 가문들의 이제 상황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인데요. 오스트리아 가운데 있고요. 왼쪽에 스위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헝가리 있고요. 위쪽에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죠. 트란스바니아, 지금 루마니아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 부분에 이태리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네덜란드, 프랑스를 빼고 이쪽 스페인 지역까지 전부 이제 이 합스부르크가
동군 연합 형태로 해서 이제 관리했던 지역들입니다.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1556년에 이르러서 이 카를 5세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서 자기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한테 합스부르크 5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스페인 쪽은 아들 펠리페 2세한테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스페인이 상당 기간 동안 유럽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이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아주 그 뛰어난 또 여걸이 한 명 그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테레지아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주 금슬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하고 사이에 장장 자녀가 16명이 생기는데요. 아들이 5명이고 딸이 11명입니다. 맨 마지막 딸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들어가서 유명한 그 딸이죠. 근데 어쨌거나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여왕으로 이게 등극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제국들이 굉장히 그 싫어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한 40년간 이제 합스부르크를 관리하면서 이 오스트리아의 근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싫어하는 일들은 되게 전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를 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는데 이게 7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식민지 전체로 번져가지고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겠다 또는 이해관계에서 장장 전개가 되는데 그 당시 그 러시아의 그 지도자가 여자분이었거든요. 근데 전쟁 동안에 돌아가십니다. 또 프랑스 지도자도 여자였습니다. 너무 전쟁이 오래 가니까 지쳐가지고 전쟁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오스트리아는 슐레지어 지역을 프로이센한테 넘기고 전쟁은 종료됩니다. 1800년대 시대가 오게 됩니다. 1800년대 시대는 나폴레옹의 시대죠. 나폴레옹이 이제 이 오스트리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805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당시 합스부르크는 여러 이제 관리 지역을 해서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였거든요. 동군 연합체였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 1세가 흩어져 있는 합스부르크 영지를 다 묶어 와서 오스트리아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대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 사이에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1814년에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돼서 거기서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스트리아 제국은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 프란치 1세는 이제 황제로서 의미를 갖지만 실제 정치는 누가 했느냐? 여기는 그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외교가죠. 뛰어난 정치술을 갖고 있는 우파 정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빈회의를 이제 조직하죠. 1815년에 빈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독일어권에 있는 여러 그 세력들,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잖아요. 1806년에 해체가 되는데, 1806년에 해체된 신성로마 제국에 있었던 여러 그이 정치 세력을 묶습니다. 39개의 정치 세력을 묶어가지고 국가연합형태를 만드는데, 이게 독일 연방이 되는 거죠. 그 사이 이제 그 종교 문제라든가, 인종 문제라든가, 여러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많았었는데, 이 메테르니가 능수능란한 정치 역량을 발휘해서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이센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게 그 속수무책이었어요. 프로이센에서는 이제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이제 출연해서 우리는 이런 그이 오스트리아 중심에 독일 연방이 동의 못하겠다. 우리는 소독일주의를 해서 프로이센은 프로이센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 세력으로 있어야 되겠다. 자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는 결국 전쟁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1866년에 보오전쟁, 다시 말씀해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터집니다. 근데 이 프로이센에는 유능한 그 인물들이 많이 그때 배출이 됐었습니다. 비스마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또 몰트케 장군도 있었고요. 빌헬름 1세라는 뛰어난 왕도 있어가지고 잘그 군대를 조직하고
또 이게 징병, 군인들을 갖다 직업군인화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이 전쟁에서 지니까 자연적으로 독일 연방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메테르니 체제는 이제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에 치하에 있었던 여러 그, 정치 세력들은 독립하려고 덤비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헝가리 이 나라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이제 강력히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오스트리아가 이제 재빨리 제안을 하죠. 당신들하고 우리나라들이 합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자. 분리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1867년부터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제국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침공을 하게 되는 이런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8년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보스니아를 갖다 합병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보스니아 합병되면 그 위에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세르비아는 자동적으로 합병이 돼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력히 반발합니다. 근데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 말로 방면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 세르비아에 있던 이쪽 지역에 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일단의 젊은이들이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암살단 가운데 한 멤버가 프린치프라는 18살 수학과 대학생이었거든요. 마침 이때 보스니아 헤르츠고비나에 무슨 그 군사 시설 시찰이 있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차기 황태자였던 페르디난트 이 황태자하고 그 안에 소피가 이적이 됩니다. 그 사라예보에 그 라틴 다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들이 답사합니다. 라틴 다리 근처에 왔는데 카페에서 있던 이 프린치프가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냅니다. 가장 가까이 가서 세 발의 총을 쐈는데 두 발이 이 두 사람을 절멸시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떻게 감히 이 황태자 내외를 가까이 와서 총으로 쏴서 암살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전쟁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세계 제1차 대전을 터뜨리는 사건이 됩니다. 이 유명한 1914년 6월 28일에 터졌던 사라예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연합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반대 동맹국에서 치열한 4년간의 전쟁을 치렀는데요. 오스트리아가 불행하게도 패전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은 없어져 버리고, 당연히 이제 다른 형태의 정치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1919년부터 34년까지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있었는데요. 그 옆날에 있던 독일에서 또 하나의 이 주체성이 강한 극우 지도자가 출현하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이제 게르만족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세력 확장을 나가는데 제일 손쉬운 것이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이제 세력들하고 제휴해가지고서 이른바 파시스트, 오스트리아 연방국을 만들게 됩니다. 지나다 보니까 당신들 혼자만 있지 말고 아예 같은 독일어권이고 신성 로마제국 같이 해왔으니까 합병을 하자. 그래서 1938년 3월 15일 날 윈에 히틀러가 와갖고 연설합니다. Anschluss Österreichs.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합병을 해서 오스트리아가 없어진다. 그 지도에 서 있는 그 빨간 그 오스트리아는 없어지고 전부 독일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오스트리아는 참 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독일에 속했던 나라가 돼버리는데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여지없이 또 패전해버리죠. 자, 그 이 7년 전쟁, 보호전쟁, 그 다음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큰 싸움에서 오스트리아가 여지없이 다 져버립니다. 유럽을 호령했던 대합스부르크 군주국의 중심국가가 싸움마다 지니까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열강들의 이제 신탁 통치국으로 전락해버리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의 신탁 통치 국가가 되어버리고요. 빈도 또 네도 나눠져. 마치 독일하고 베를린이 나눠지는 것 똑같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 마샬이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내버려뒀다가는 이 동굴아파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공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마샬 플랜인 걸 만들죠. 그래서 미국이 막대한 돈을 유럽에다 쏟아붓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오시라가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경제봉에 성공하는데 이 열강들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합쳐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워낙 그 파워가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분할해 버립니다. 분할해서 조건을 내겁니다. 오스트리아 당신들은 독일하고 합병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체 좌우에 개입하지 말고 영세 중립국에 있어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45년에서 55년까지 10년간의 신탁 통치를 끝내고 이제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화려했던 그 합스부르크 제국의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현실은 처음 출발했던 그 알프스 산지가 3분의가 되는 그 지역으로 이제 국한해서 약 900만 명이 사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으로 현재 존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의 정체성은 어떻게 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오스트리아는 우선 말, 독일어로 해서 이제 확실합니다. 또 전체 그 국민들의 90% 정도가 오스트리아의 그 본토인들입니다. 거기다가 1918년까지 그이 기독교가 국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이제 오늘날 73.6% 완전한 종교적으로 뭉쳐 있습니다. 말이 되고 종교적으로 뭉쳐 있는데 먹거리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먹거리는 다행스럽게 이 나라가 철이 생산됩니다. 그 린츠 근처에 철도 생산돼 그래가지고 제조업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 로젠바고 중장비 자동차 이런 거고요. 도펠마이어 스키장부 스포츠 용구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 또 악하게 어쿠스틱 음향기기 만들어내는 거, 또 그다음에 레드불 에너지 음료 만들어내는 거, 또 보석 스바로프스키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젠바고 도펠마이어 스바로프스키 100년 이상 된그 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고요. 또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2명의 노벨상을 배출하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제조업에 중심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1인당 GNP가 5만 불 수준에 있는 세계 13번째 잘 사는 나라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그 물질적인 내용만 그런 거냐? 그렇진 않고요. 인물들도 많이 배출합니다. 그 모차르트, 하이든, 슈베르트. 세계적인 그 유막가를 배출하잖아요.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물리학자 슈레딩거, 심리학자 프로이트, 지휘자 카라얀, 경제학자 하이에크, 아르네보 예술가 크림트. 이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경제력도 풍부하고 독일어로 무장돼 있고 또 카톨릭으로 다돼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나라는 튼튼하게 이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물론 이제 수도 빈에서 주로 일어나죠. 빈은 이제 그 도시 가운데 도나우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여러 그 지명들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답사 다니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하고요. 빈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것을 잠깐 검토해보면, 기원전 15년 정도에 로마인들이 와서 빈드보네라고 하는 주둔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빈이라는 말이 이제 생겨서 오늘에 이르렀던 유적지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합스부르크가 1273년에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 전역을 다스리는 근거지가 됐었고요. 신성로마제국의 중심지가 됐었다. 그 후에 이제 뭐, 오스만이 쳐들어오고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지만 잘 넘겼고요. 1919년 이후에 수도로서 오늘날 이제 중심지가 돼 있다. 그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은 역시 이 합스부르크의 왕궁이었던 호프부르크 왕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럽 전역을 관리하는 중심지였던 것이고요. 여름철에는 이제 조금 더그 시원한 데로 옮겨서 거기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쉔브른 궁전이죠. 아주 유명하고 화려한 궁전입니다. 마리아 테레자가 여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자그마치 방이 1441개나 되는 대궁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호프브루크 궁전하고 쉔보른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합스부르크는 오스트리아 유럽 전역을 관리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릅니다. 쉔보른 궁전에는 이제 식물원하고 동물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식물원 사진 하나 찍어 놨는데 앞에 이제 정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정원에 이제 비해서는 약간 규모가 작지만 아주 아름답게 갖고 놨습니다. 옆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 테레즈의 남편 프란시스 1세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굉장히 오래된 동물원 가운데 하나인 이제 이 오스트리아 동물원을 이제 만드는 상태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왕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실제는 국민이 뽑은 대표에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국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랑슈트라세 여기에 이제 국회 건물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건물이죠. 더 멋진 건물은 이제 시청사 건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왕궁처럼 이렇게 멋있게 지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그 안에 뜰이 있는데 이게 바로코 양식의 궁전 개념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딕 리바이벌 양식으로 해서 시청사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지어놨습니다. 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그렇게 다 하나같이 아름답다는 걸 느끼게 만들더군요. 유명한 이제 그 슈테판 성당입니다. 슈테판은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처음으로 순교하신 집사님이시죠. 슈테판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슈테판 성당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찍었는데 암만 뒤에 가서 찍어도 전체를 찍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왼쪽에 사진을 놨는데요. 정말 웅장히 잘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슈테판 성당은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결혼식을 했고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른 그런 성당으로 또 유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제 혁명 개혁가였었던 성 칼 보로메오 이분을 기려가지고 칼스 광장에 이제 칼스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또 하나의 멋진 교회가 이제 보티프 성당인데요. 이게 이제 프란츠 요세프 1세가 암살을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러 이 제국한테 이제 모금 운동을 해서 이 고딕 양식의 아주 웅장한 그 성당을 쳤는데요. 슈테판 성당하고 대비돼서 아주 그 빈을 대표하는 그 성당이 됩니다. 빈 대학교죠. 그 한 나라가 이제 융성하려면은 세계적인 대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서부 유럽 여러 나라에서 확인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빈 대학이 그 역할을 합니다. 생긴 게는 일찍 생겼습니다. 1300년대에 이게 설립이 됐었는데 그 사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약간 침체했었어요.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를 살리려면은 합스부르크 살리려면은 이 인재를 키워야 된다. 집중적으로 여기다 이제 그 이 열성을 보여가지고 오늘날이 빈 대학에는 특히 의학이나 법학이나 역사 빈 학파가 형성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대학으로 올라서 있는 상태죠. 역시 빈은 음악의 도시죠. 음악하면 제일 베토벤을 먼저 떠올립니다. 베토벤은 물론 독일의 본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그 1792년에 오게 됩니다. 음악하기 위해서 그 35년간 이 빈에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토벤은 빈을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기록상에서는 이제 1787년에 그 젊은 나이에 왔었다고 그러죠. 모차르트한테 이제 공부하려고 왔는데 워낙 바빠가지고 잠깐 만났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적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베토벤을 중심으로 해서 모차르트 뭐 여러 음악가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모차르트는 뭐 빈에서 오늘도 연주됩니다. 내일도 연주될 거고요. 그 제가 갔을 때 이제 모스트리 모차르트 뭐 늘 그 공연이 있고요. 거리에서 이제 이 트럼핏 하는 이제 거리 예술가인데요. 연주가 전부 모차르트입니다. 그러니까
빈에 가서 모차르트 만나는 것은 너무 이제 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가들이 브람스, 독일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요한 슈트라우스, 왈츠, 2세, 쉔베르크, 안톤 브루크노, 보헤메 출신의 말러, 또 유쾌한 미망인을 작곡했던 헝가리 주제 레하르, 이 외에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 빈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런 그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냐? 아니라 소년들까지 이제 음악에 이제 일찍부터 열을 올립니다. 이게 막시밀리안 1세가 소년들한테 이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보이 소프라노, 보이 알토, 그 7살에서 13살 그 변성기 전에 있는 이 소년들을 이제 100여 명 모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맑은 목소리로 지금 노래를 하게 만드는데요. 교황이 이 소년들의 이 노래를 듣고 나서 너무 감탄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목소리다. 그래서 천사의 소리 빈 소년 합창단 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나무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소년 합창단인데 두 개의 소년 합창단이 유럽을 대표하는 쌍벽을 이루는 합창단이다. 지금은 이제 빨레 아우르텐 기숙학교에서 100여 명이 기숙하면서 이제 음악을 하는데 여기서 하이든이나 슈베르트도 여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연장이죠. 자기가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공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빈에서 일찍부터 중심적으로 이제 했던 거죠. 빈 국립 오페라 극장 1869년 굉장히 일찍부터 웅장한 이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활동하게 합니다. 빈필 세계적인 그 이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연주 공연장만 있으면 이제 뭐 합니까? 찾아오는 청중이 세죠. 시민들 유럽 전역 전 세계에서 이제 공연 보러 오게 되니까 자 공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고 훌륭한 작곡이 되고 청중이 있으니까.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도시니까 빈은 음악의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이 폴크스 오페르, 국민 오페라 하우스인데요. 자그마치 1년에 300번을 공연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매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매일 가서 새로운 그 작곡을 해서 음악을 보내고 또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빈은 음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많은 음악가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활동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한 묘지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묘지가 있는데요. 돌아가실 때는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 찰스 보르며 묘지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브람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제 잠들어 있습니다.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늘 가보고 싶어 하는 이 도시가 빈이다. 음악만 있는 거 아니죠. 미술이 또 있대, 미술. 그 미술사 박물관은 이제 1891년에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요.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최고로 중요한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가 보물들을 전시하는 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브리허리 그린 바벨탑이 여기에 있는데요. 브리허리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네덜란드 농민 화가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죠. 바벨탑이 아주 거의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서 이 박물관에서 우리가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벨베데르 박물관인데요. 외관이 아주 멋지죠. 지붕 색깔이 연한 연두색으로 해서 이 박물관, 미술관, 궁전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여러 작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들이 또한 여기 있습니다. 특이한 거 하나가 이제 제체시온이라는 그 미술관인데요. 주류 미술가들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에는 개성 강한 그 화가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구스타프 크림트라든가 에곤 실레, 코코 슈카 이런 그 화가들은 기존의 화풍하고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개성 있는 그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체시온이라는 이제 그 미술관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 분리파 빈 분리파 화가들의 상설 전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하나서 이제 구스타브 크림트의 키스라는 그 그림인데요.
상상력이 정말 풍부합니다. 어떻게 이런 그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정말 감탄을 하게 되고요. 에곤 실레, 자화상입니다. 이 두 화가가 우리나라 와서도 한번 전시를 해서 또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었죠. 미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건물도 있는 건물도 건물인데 이제 이 훈데르트 바스라는 이제 이 빈 출신의 건축가인데요. 굉장히 직선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곡선으로 그려내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하는데 시형 아파트입니다. 시형 아파트를 이제 이 훈데르트 바스가 졌는데 정말 특이합니다. 그 제가 이제 이 훈데르트 바스 하우스를 보고 싶어 갖고 갔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 건물을 보려고 온다고 그러죠. 훈데르트 바스 하우스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이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요. 하스 하우스. 1990년에 그 지은 건물이니까 최근 거죠. 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전체가 안 나와서 또 인터넷에서 오른쪽, 왼쪽 사진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음악, 미술, 건물, 이런 그 예술적 활동이 끊임없이 진행된다. 또 그 측면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도시거든요. 국제도시니까 국제 그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UN City.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여섯 개 그 타워 빌딩이 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라든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실까지 이 세계적인 국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오스트리아 빈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외곽에다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도시 내 신도시를 짓는 방법입니다. 그 도시 내 신도시를 짓는 게 이제 서울에도 많이 이해가 있잖아요. 잠실이라든가 상계동이라든가 목동 같은 곳이 도시 내 신도시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에 도나우 시티라고 하는 시 안에다가 이게 저어서 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 장면을 올려놨습니다. 도나우 시티, 도시 내 신도시 개념입니다. 우리가 비엔나 커피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가 이제 여기서 출발됐는데요. 터키가 1500년대, 1600년대 두번 쳐들어왔었거든요. 갈 때, 이 커피 레시피를 놔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비엔나 사람들이, 빈 사람들이 잘 개발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커피를 개발했는데 그 문화가 이제 카페 문화, 커피 하우스 문화로 남아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커피 문화가 이제 형성될 수 있는 여러 모멘텀의 하나를 이 빈에서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츠라는 도시를 가보겠습니다. 제2도시입니다. 그라츠는 이제 한그 3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인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그라츠 주변에는 이제 그 류블리나, 슬로베니아 수도죠. 여기 한 2시간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진이 나면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보도해 보니까 지진 나서 두 도시가 약간 흔들렸다.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이 그라츠 가운데에 무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허강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인셀버크, 인공섬이 있습니다. 근데 슈로츠베르크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산 위에서 올라가 보면 이 그라츠 시내가 잘 보입니다. 왜 그라츠가 이렇게 의미를 두느냐? 2003년에 유럽의 문화수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도시인데, 새로운 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라츠의 슈로츠베르크 산에 올라가면 시계탑이 있습니다. 시계탑에서 내려다보면 이 시가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죠. 멀리 에겐베르크 성채까지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그 그라츠 시가지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아름답고 전통 있는 도시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거기 가운데 이제 그 많은 건물이 있는데 이게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라츠 성당이라든가 무기박물관, 그 오래된 그 지역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녹지대가 충분히 있어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주변의 집들이 마치 성곽처럼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아주 그 전형적인 역사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이제 강이 있는데 무허강이거든요. 무허강 거기에 이제 섬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인공섬입니다.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겐베르크 성체가 있는데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성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슈로츠베르크 이렇게 산 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가운데 보면 이제 문어발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은 건물이 하나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 인공섬이 보이죠. 그 2003년에 이제 문화수도로 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현대식 건축물을 집어넣습니다. 그 현대식 건축물하고 옛날에 고전의 건물이 공존하는,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그라츠가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쿤스트하우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쿤스트하우스는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쿤스트하우스는 이제 쿡하고 프론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4층짜리 유선형 그런 이제 건물입니다. 미술관입니다. 근데 위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 밑에 이제 빨판 같은 것이 있는데 700개 정도 되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인 도시에서 갑자기 무슨 외계인의 그 불빛처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친근한 외계인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험적인 여러 미술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이 쿤스트하우스가 2003년에 젖었습니다. 강 위에다 무슨 이렇게 배를 띄워놨느냐? 이게 이제 인공섬이라는 개념이죠. 그라츠 시민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강 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카페라든가 야외극장, 놀이터 이런 것들은 인공섬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한강에 세빛동동섬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런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고향인 짤츠부르크로 가보겠습니다. 짤츠부르크는 소금이라는 개념이거든. 소금의 도시 이런 거든. 암염을 그 기초로 해서 이 지역에서 그걸 토대로 먹거리를 그 유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도 그라츠하고 비슷하게 위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페슈퉁스베르크 산인데요. 페슈퉁스베르크 산 위에다가 이 성체를 하나 졌습니다. 호헨 짤츠부르크 성체를 졌는데 그걸 진 사람이 누구냐? 대주교님이셨습니다. 헬펜슈타인 대주교께서 1077년에 졌는데요. 왜냐? 이 짤츠부르크는 이 대주교가 관리했던 그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그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교가 결국 이제 정치까지 다 해서 이 도시를 다스렸는데요. 요 그 이 성체에 올라가서 보면 이 짤츠부르크 시가지가 잘 보입니다.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고요. 지금도 16만 정도 되고요. 서울 면적이 10분의 1 정도 되니까 저기 짤차강이 흐르고요. 소금 실은 배가 다니던 강이죠. 앞에 짤츠부르크 성체가 보이고 이 도시가 조용한 도시인데 왜 이렇게 유명하냐? 당연히 모차르트가 태어난 도시라서 유명합니다. 1815년에는 이제 오시라고 합병돼서 오시라의 한 나라가 됐었고요. 그 전까지는 독자적으로 대주교가 관리했던 도시입니다. 짤츠부르크 성당인데요. 774년에 졌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여러 차례 개보수로 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유지되어 있고요. 1756년 1월 17일 모차르트가 출생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여기서 침례를 받아서 더 유명한 성당이 되었습니다. 모차르트 생가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모차르트의 그 좋아하는 분들이 이 생가를 보려고 끊임없이 오고 동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차르트 기려가지고 1920년에부터 짤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려서 매년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연장을 갖다 아예 이름을 하우스 포 모차르트, 모차르트의 집이라고 붙였습니다. 늘 공연을 하는 것이고 큰 공연은 옆에 있는 대공연에서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음악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곳이 짤츠부르크다. 짤츠부르크를 빛내는 또 하나의 음악가는 이제 카라인이죠. 카라한이 모차르트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생가가 있습니다. 카라얀이 이제 그 베를린 필 지휘자였었잖아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이제 연주 그 일을 할 때 베를린에 사는 게 아니라 짤츠부르크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연주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짤즈부르크는 이제 이 모차르트, 카라얀 이 사람이 있어서 큰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명의 이제 그 음악가라고 할까요? 사제가 계시는데 그분이 조세 모아 사제입니다. 1818년에 크리스마스 임박해가지고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다 이게 이제 그 작동이 안 돼갖고 오르간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짤제브르크 인근에 오베린도르프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인데요. 그 하수없이 거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자꾸 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이 울리게 되는데 아예 명칭을 고요한 밤 기념성당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짤제브르 근처에 이제 가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이게 내륙국이거든요,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대신에 산에서 흘러내려 물들이게 호수를 이루어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짤제브르크 인체는 질암제라는 그 시가지하고 앞에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1965년에 사운드 오브 뮤직, 이것이 촬영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녀 마리하고 철학 가족의 실화를 영화화한 곳인데요. 이 경치가 정말 절경입니다. 절경 가운데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요. 이 할슈타트라는 곳인데요. 옛날에 이제 소금 관리했던 그런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해서 문화유산이 된 지역입니다. 한 800명 정도가 사는 정말 아름다운 그 마을이죠. 우리들이 오스트리아를 갖다 구석구석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스트리아 나라가 이렇게 내실 있게 오늘날에 있었고 과거에 합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을 관리했던 나라의 중심 국가였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나라는 이제 독일어를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소득을 올려서 한 5만 불 정도 되는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노벨상도 22명이나 배출해내는 연구하는 나라다. 카톨릭이 73.6%에서 종교적으로 뭉쳐있다. 그러나 이제 오스트리아가 전 세계적인 흥미를 갖는 것은 모차르트라든가 하이든이라든가 슈베르트 같은 이런 유명 작곡가들을 해서 전 세계 클래식 음악을 보급하는 그런 나라로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심은 역시 빈이죠. 2000년대 도시인데 1919년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오스트리아 수도로 되어 있고요. 음악의 중심지이고 합스부르크의 그이 중심지였던 것이 빈이다. 그 다음에 현대하고 고전의 그 색채를 같이 갖고 있는 그라츠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출생지가 짤제브르크다. 이렇게 이제 오스트리아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답사다린 지역이 전부 11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책자로 좀 만들어주고 또 그걸 영상으로도 요약 영상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우리 이제 오스트리아 끝나는 시점에서 그 사이 저리 살펴봤던 여러 나라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 유럽을 저희들이 답사다녔습니다. 그래서 영국, 연합왕국, 그다음에 프랑스 공화국, 네덜란드 왕국, 요세 나라가 웨스턴 유럽, 서부 유럽에 해당되죠. 구석구석 다 살펴봤습니다. 중부 유럽은 어디냐? 독일 연방공화국, 오스트리아 공화국, 그다음에 스위스 연방. 요세 나라를 이제 중부 유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신성 로마 제국하고 관련이 됐던 그런 나라들이죠. 저희들이 북부 유럽을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 덴마크 왕국이라든가 스웨덴 왕국,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이제 핀란드 공화국, 아이슬란드 공화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1개 나라를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남부 유럽을 그 답사를 다닙니다. 남부 유럽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이네 나라가 이제 중심적으로 검토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칸반도에 여러 나라들, 전부 9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 유고슬라비아에 해당되는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비데오, 북마케도니아, 코소보. 이렇게 7개 나라가 옛날에 이제 유고슬라비아였던 나라고요. 또 유산균으로 유명한 불가리아가 있고요. 코소보 밑에 알바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개 나라 합치면은 13개 나라 정도가 남부 유럽이 되는데요. 이걸 이제 차례차례 저희들이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되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어떤 식으로 이제 답사를 볼 것이냐? 그건 이제 우선 제일 먼저 고대 로마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76년에 멸망이 되는데 기원전 700년부터 1000년 정도 고대 로마가 있어가지고 이 고대 로마가 유럽 전역을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76년에 망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약그 1000년 동안에 5개 도시의 도시국가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의 이탈리아하고 옛날 로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는 1870년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탈리아 족이라고 다른 족속들입니다. 다른 족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현재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상세히 살펴보고요. 그 사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열려지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5개 도시, 로마, 밀라노, 그 다음에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정말 아름다운 도시들이죠. 그 다음에 교황청립 바티칸 시국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를 구석구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